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5대6으로 졌습니다. 롯데는 조세진의 1타점 적시타, 전준우, 정훈의 희생플레이로 2회 초 석점차로 앞서 나가다 2회 말 기아의 동점을 허용한 뒤 3회 초 한동희의 시즌 2호 홈런으로 다시 2점차 리드를 잡았지만 6회 말 밀어내기 블레스로 한 점을 내준 뒤 8회 말 고종욱의 2타점 적시타로 한 점차 역전패를 당했습니다. 이로써 롯데는 4승 5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.